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요즘요 윙윙 날아다니는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모기는 주로 사람의 땀이나 호흡, 피부 온도를 통해 숙주를 찾는데요. 최근 미국 워싱턴대 연구진에 따르면 색깔도 영향을 준다고 한대요. 빨간색을 유독 좋아하고요. 녹색은 관심이 덜하다고 합니다. 올여름 모기를 멀리하려면 옷 색깔에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안동에서 전해드릴게요. 젊은 세대에게는 수도권이 꿈의 직장, 또 꿈의 터전처럼 여겨지지만 지역에서도 씩씩하고 멋있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동에서 꽃집을 운영하며 자신의 멋진 삶의 기록을 써나가는 지희 씨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꽃집을 하고 있는 이지희라고 합니다. 2020년도 8월 달에 오픈을 했고요. 원래는 저희 부모님이 꽃 농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꽃을 이제 같이 농사 짓는 걸 도와드리면서 거기서 체험을 해야지 했는데 이제 2020년도 초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꽃이 꽃시장에 가서 이제 판매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사실 길거리에서 접판을 놓고 팔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꽃이라는 게 추우면 너무 춥고 조금만 따뜻해지면 이제 꽃이 펴서 팔 수 없는 상품이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 배웠던 거를 이렇게 풀어보자 그냥 하다 보니 진짜 온전한 꽃집이 돼서 지금은 아예 꽃집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육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뛰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게 제 삶인 것 같고 제 전부인 것 같고 그걸 하고 있을 때 내가 느껴지고 지금도 생각해보면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산 밑에까지 막 뛰어가고 그럼 그 밤 공기의 느낌이 한 번씩 문득문득 되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친구 생각도 나고 그때 그 공기 냄새 좀 그리울 때가 가끔씩 있어요. 우연찮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88 올림픽을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갔던 서울 그 경기장이 육상을 하는 주 경기장이었어요. 그래서 팍 온 거예요. 나도 저걸 해야겠다. 너무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온 동네에 있는 바위며 모든 장애물을 다 뛰어나온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맨날 자기가 성할 데가 없고 막 그랬던 적이 진짜 되게 많아서
잘라줄래? 여기 한 번만 잘라줄래?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엄마가 서울로 유학을 또 보내주셨어요. 큰맘 먹고 보내주셨는데 다쳐가지고 입시에 좌절이 되면서 가고자 했던 학교에 못 가고 거기에만 합격을 해서 이제 가게 돼서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했는데 약간 좀 질린다 해야 되나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학창시절부터 계속 듣는 얘기들 있잖아요. 서울로 대학을 가야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서울권 대학에 낙제를 했을 때 뭔가 인생에 실패를 했다. 저는 사실 도시에 가도 카페 같은 데로 근데 가잖아요. 되게 막 세련지게 싹 해놓고 막 이렇게 막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언니들이 막 셀카 찍고 이러고 있으면 거기를 선뜻 못 들어가요. 왠지 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모든 것들이 좀 낯선. 요즘도 가끔 서울 가면 서울이 날 따돌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그렇고 밥을 한 끼 먹어도 줄을 서서 막 이런 것들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막 길거리에 막 치여서 그런 것들 제가 사람이 작아서 그런지 좀 너무 어렸어서 그랬던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달려라 하니? 뭐 엄마가 없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면 특히나 되게 동네를 막 뛰어다녔어요. 울면서 엄마 뭐?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뛰어다니고 막 뛰다가 친구를 만나고 또 놀다가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오고 그리고 뛰면서도 그 노래를 되게 많이 되뇌었던 것 같아요. 네. 달려라 네, 막 이러면서 네. 인생 만화의 장르는 코믹 거품 떨기 좋아하고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제 팬미의 꽃돼지예요. 제가 지었어요. 옥야동 꽃돼지라고. 네. 만화 캐릭터를 한다면은 하니 달려라 하니 엄청 열심히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엄마보다도 열심히 그거 하는 게 이제 자랑스럽죠. 주인공이 될 거야. 어떤 주인공? 여 주인공이 될 거. 끝장을 보고 끝을 마무리 인기는 뭐든지 잘해요. 눈으로 보는 건 다 해. 난도 이래서 눈으로 보는 거. 꽃꽂이 기왕 해도 다른 사람 배운 것만 좀 해. 여기 꽃 시작하고 했는데도 따라가.
그 만화 속의 지가 제 과거의 지였다면 아마 오지랖도 진짜 넓고 거절도 잘 못하고 그 거절을 잘 못하는 바람에 사실은 되게 버겁고 남들한테 욕먹을 일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고 그걸로 인해서 시련이 와요. 그 오는 순간이 왔을 때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다. 굳이 네가 다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 짐을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고향의 산과 들에서 나는 매일 달렸다. 탁 트인 공간에서 뛸 때 불던 그 바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그 바람이었다. 어떤 꿈도 어떤 상상도 가능했던 유년의 기억 인정 많고 사랑 많던 내 고향에서 그때 나는 이 세상 끝까지 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 놀이터에서 운동장에서 난 내 10대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달리는 데 썼다. 바보처럼. 인생이 해피엔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연이은 부상, 낯설고 외로운 타지 생활. 내 달리기 인생은 고작 25세 끝났다.
내 모든 걸 바쳤던 꿈은 바람도 불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때 나를 부른 건 누구였을까? 나갈 곳 없이 막혀버린 이 도시에서 돌아갈 곳이 있을까? 다시 뛸 수 있을까? 유난히 마음이 고되고 힘든 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날, 마음속 누군가 속삭인다. 이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 달려도 괜찮아. 하는 목소리. 예원아,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일하지 말고 매일매일 예원이랑 집에서 놀아주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까? 그러고 일은 하지 말까? 아니. 왜? 밥 안 먹고 살아야지. 어? 이제 나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 달리기를 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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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래. 이번엔 원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지역에서 나는 건강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강원도 원주에서도 이 로컬푸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경제도 살리고 푸드 마일리지도 낮추는 로컬푸드. 원주 로컬푸드의 맛있는 변신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봄부터 초겨울까지 원주천 둔치에서 매일매일 열리는 새벽시장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새벽시장은 전국 로컬푸드의 효시로도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원주시는 이 로컬푸드 지수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원주의 자랑이자 원주 시민들의 부심인 원주푸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원주푸드로 맛있는 요리도 만들 건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저와 함께 원주푸드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오, 여기가 바로 상생장터인데요. 오, 생각했던 것보다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예쁘고 아기자기한 것들도 보이고 먹거리도 많고 역시 장터는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아니, 아까 좀 많이
원주에서 원주푸드를 만날 수 있는 방법 참 많죠. 지역에 마련되어 있는 매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장터가 있는데요. 매달 넷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상생장터 로컬다학입니다. 네, 지금 이곳 야외에서는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나는 이 직거래 장터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또 이곳은 언제 와도 우리 지역의 이 신선한 로컬 푸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터라고 합니다. 궁금해지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식보다 더 귀하게 키운 원주 농가들의 보물 원주푸드. 이곳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용하면 할수록 건강은 더하고 행복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원주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아니 토마토, 상추, 브로콜리 저는요 원주에서 나는 농산물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다 신선하고 너무 좋은데요? 지역 농축산물은 물론 이를 원료로 한 농산물 가공품까지. 와 여기 대체 뭐죠? 원주푸드에 원주푸드에 의한 원주푸드를 위한 그런 장터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네. 이곳이 어떤 장터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요 행복장터 같은 경우는 그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제 원주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1순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생산되는 그 친환경 농산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강원도 그리고 국내산 순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가공품을 한 곳에서 만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런데 원주에는 직매장뿐 아니라 시민들과 농가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센터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원주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원주푸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아니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어떤 예.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예, 저희는 이제 2018년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리 로컬 푸드에 대한 그 소비 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농촌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 소득 기반 안정화가 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나 생산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들을 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로컬푸드, 즉 원주푸드를 많이 이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원주푸드를 가까이서 이제 이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신선한 그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고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접점 이 확대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선순환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단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원주푸드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구나 했는데 예. 아 정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많이 이용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마침 오늘 그 원주푸드 클래스 요리 교실이 열리고 있어요. 한번 가 보실까요? 오, 그럼 원주푸드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 너무 좋은데요? 예. 그거 아세요? 가장 훌륭한 요리는 요리사의 숙련된 솜씨도 맛있는 레시피도 아닌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들로 채워진 만큼 오늘 요리 교실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원주푸드에 대한 강사님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요리 교실이 시작됐습니다. 와, 소리만으로도 입이 맛있네요. 누군가 그랬다죠. 고기는 고기서 고기라고. 정말일까요? 아니요. 고기도 원주에서 자라면 다릅니다. 오늘의 메뉴는 원주의 명품 축산물인 돼지고기와 청경채를 활용한 청경채 돼지고기 조림하고요. 영양 만점 브로콜리 무침인데요. 아니, 이 요리 수업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아, 이거 전에 신청해서 들으셨던 분이 좋으셨다고 해가지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신청하게 됐어요. 아니, 이 요리 수업이 또 원주 지역에서 나는 원주 푸드로 하는 네네. 요리 교실이잖아요. 어떠세요? 주부님 입장에서? 네, 집에 가서 먹어도 되게 신선한 게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마트 가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난 거 어딨나 하고 좀 찾아보시겠네요. 네네네네 맞아요. 아니 제가 수업할 때 잠깐 봤거든요. 근데 필기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아마 여기서 제일 수업을 열심히 들으신 분 같아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제가 모르니까 열심히 이제 집에 가서 또 다시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필기를 하게 됐어요. 요리 뭐 모범생이시네요. 아니 근데 여기서 요리 배운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밖에 아직 안 됐어요. 근데 해보니까 계속 배우고 싶고 집에 가서 또 활용도 해보고 집에 가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시식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계속 할 의향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좀 더 특별한 요리인 게 우리 지역 원주 지역에서 나는 로컬 푸드 원주 푸드로 요리를 하잖아요. 네. 좀 다른 점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우선 재료가 싱싱한 것 같고 그리고 아 로컬 푸드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괜찮겠다 이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고 왜냐면 그냥 큰 마트 같은 데를 많이 이용했었고 그랬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로컬푸드를 많이 이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우리 주부님들 눈이 정확하잖아요. 네. 주부님들 눈에도 이 로컬푸드 원주푸드가 인정을 받은 거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요리하실 때 이 원주푸드 많이 사용하실 건가요? 네 그럴 생각이에요. 네. 요리교실을 통해 수강생들은 조금 더 원주푸드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요? 완성된 맛있는 요리들은 각자 준비해온 용기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데요. 가족들의 오늘 저녁 식탁이 더욱 풍성하고 즐거워질 것 같네요. 네, 드디어 원주푸드로 만든 요리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아니 보기만 해도 진짜 맛있어 보여요. 저는 요리하는 내내 막 먹고 싶어서 배가 고파서 혼났거든요. 일단은 브로콜리. 사실 저 브로콜리 이렇게는 처음 먹어봐요. 그렇죠. 와! 네, 이것도 청경채 돼지고기 조림. 맛있어요, 맛있어. 고기와 청경채가 잘 어울려져서 맛이 좋죠. 아무래도 이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인 원주 푸드를 이용하다 보니까 맛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원주 푸드를 이용한 요리 클래스를 준비하실 때 어떤 점을 좀 신경을 쓰세요?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철 음식을 드신다는 거는 신선하고 신선함을 유지하기에서는 근거리 있는 그 재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거리에 있다. 그 뭐겠어요? 로컬 푸드죠. 이런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뭐 저 시장 쪽에 있는 새벽 시장 가면은 더 신선하고 저렴한 그 로컬 푸드를 사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너무 번거롭다? 지금 가까운 행복장터 그런 데 가시면 저렴하고 신선한 그 채소류, 고기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요리를 늘 하시잖아요. 네. 요리를 하는 입장에서 원주푸드를 이용했을 때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거리에서 재배된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선도가 더 신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보관을 했을 때 확실히 보관기간이 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이 많이 좋았고 그 주변 지인분들이 지은 농사 그런 농산물로 우리가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로컬 음식 원주에서 나는 재배되는 음식들을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맛있게 먹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바로 로컬푸드 원주푸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뭐 요리를 해봤는데 매일 하는 요리지만 오늘의 요리가 좀 더 특별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 농가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정성스럽게 키운 그런 식재료로 요리를 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퇴근하는 길에 알뜰하게 장 봐가지고 원주푸드로 오늘은 한상 차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요. 우리 원주푸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진짜 장난해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날씨도 지금 너무 좋아졌고 실장 이런 거 잘 어울리겠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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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야 좋네. 이것보다 먹을 게 너무 많아. 와. 나 신발 하나 사고 싶다. 진짜 감자 사가고 싶다. 어, 이거 너무 맛있겠다. 그러니까. 또 무화 또 낙지. 또 이런. 아. 여기 있는 반찬 중에 네. 어떤 걸 가장 좋아해요? 저는 네. 게장. 게장? 어, 빨간 거 양념게장 먹고 싶어요. 저는 저 오이 소박이. 오이도 좋아하시잖아. 오이, 감자 막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인터뷰 한번 가능해요? 아, 나. 왜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 나 저 지명숲에 내려져갖고. 온 것 같아요. 저기가 주방장이야. 주방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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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머니 지금 장사가 굉장히 잘 돼요, 어머니. 그럼 오늘 최고 자신 있는 메뉴. 아무래도 김치 종류죠. 어떤 거요? 김치 종류. 김치 종류. 그렇죠. 오이 소백이 있고요. 요새 제일 맛있는 또 대추 겉절이, 얼갈이, 네. 열무. 요새 제일 많이 나가는 품목이에요, 이게. 많이 모여들어서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싸게 팔아서 좋고 코로나 풀렸으니 이제 오이 시장 많이 오세요. 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무안에 왔으면 네. 이 낙지를 꼭 먹어야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지를 먹으러 왔어. 낙지를 시킨 지 저희가 지금 촬영하려고 좀 시킨 지 좀 꽤 됐는데 네. 아직도 꿈틀거려.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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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지금. 산낙지 요거 기름장에 살짝 찍어 가지고 여러분 한입 드시고 이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보시죠. 와. 와. 진짜 탱탱한 거. 되게 부드럽죠. 입안에서도 막 낙지가 끈적끈적거려. 엄청 튼튼해. 와, 이게 물에 떠다니는 낙지도 있고 이 서해안 무안 볼낙지 맛이 달라요. 이 무안 볼낙지가 훨씬 더 깊이 있는 맛이 나요. 또 이 무안 갯벌이 청정 갯벌이고 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또 그런 갯벌이기 때문에 이런 맛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랑님은 또 초장파네요. 간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감칠맛이 딱 나요. 다른 지역 낙지는 조금 힘이 약한 느낌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여기는 막 접시에서 안 떨어져. 아까 아랑님 이거 드는 거 봤죠?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접시 막 들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낙지 탕장이랑 먹고 있는 동안에 네. 지금 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막 여기는 막 뜨겁게 보글보글 끓고 있고 여기는 매콤하게 막 비벼져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빨리 먹어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지금. 자 방금 반신용 마침. 반신용 마침. 낙지 짠. 자 이렇게. 와. 크게 먹어야 돼. 조그맣게 먹으면 안 돼. 찍어서 와 냄새 봐. 와 어때? 이 아까 이 산낙지는 탱탱하고 막 쫄깃쫄깃했으면 이 연포탕은 부들부들 부들부들? 부들부들 연하고 그러니까 산낙지는 기름장 그리고 연포탕은 초장 그러니까 이 무한법 제 1조 1항에 낙지 먹는 법 그렇게 적혀있어요. 1조 1항은
산낙지는 기름장. 이향은 연포탕은 초장. 이렇게. 그러면 경찰서 가나요? 산낙지. 초장에 찍었다. 바로 경찰서 피고는 겁니다. 또 연포탕은 또 국물 아니겠습니까? 아, 국물 먹어야죠. 영왕님 만나러 갈 준비 됐죠? 자. 영왕님 보여. 국물 진짜 미쳤어요, 완전. 아니, 근데 진짜 국물 이렇게 마셨을 때 목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시니까 여기서부터 타고 이렇게 쭉 그대로 내려가요. 우리가 지금 낙지를 너무 맛있게 먹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불었잖아요. 네, 배가 너무 불러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왔죠? 여기는 토모리 해변입니다. 여기서 막 캠핑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여기 막 다 깔아놓고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시원한 맥주 같은 거. 밖에서 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맛있는 음식, 네. 그리고 맛있는 여행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오늘 함께 답사를 떠나볼 곳은 형산강입니다. 포항의 도심을 가로질러 영일만 바다로 내달리는 형산강. 포항의 젖줄인 이 강물에 따라 어떤 시간이 흘러왔을까요?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동네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동네 답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동네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포항 경주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형산강입니다. 그렇죠. 사실 형산강은 울산에서 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시작하여서 경주를 적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포항으로 해서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행정 구역으로는 울산이다, 경주다, 포항이다 나눠져 있지만 형산강으로 본다면 자연은 그런 구별이 없는 거죠. 사실 경주와 포항을 오가다 보면은 자전거를 타든 혹은 자동차를 타든 형산강을 항상 끼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장 인접한, 친근하고 뗄려야 뗄 수 없는 강이 바로 형산강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수변 공간 그죠? 그리고 네. 강이 있으면서 훨씬 더 어떤 여유, 힐링의 장소 이러한 것으로 또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 형산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끼고 있어서 잘 알 것 같지만 우리가 몰랐던 형산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형산강 답사기의 첫 번째 코스는 역사문화관광공원입니다. 2020년에 문을 연 이곳은 경주시와 포항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조성됐는데요. 조선시대 융성했던 부조장의 옛 명성과 역사를 되새기고자 만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솟아있는 산이나 흐르고 있는 강 이름을 알게 되면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서 있는 이 형산강에도 그런 그 유래가 있습니다. 네. 전설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 뒤에 보이는 것이 한쪽은 형산, 네. 그리고 제산. 지금은 형산강으로 해서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지만 네. 한때는 저게 같이 붙어서 형제산이군요. 그렇죠. 형제산이 있었는데요. 신라 마지막 왕이 이제 경순왕이고요. 네. 경순왕 아들이 김충태자가 있었습니다. 그 김충태자가 용으로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뱀으로 되어 있다가 100일 안에 네? 그 뱀을 뱀이라 하지 않고 용이라고 불러주면 용으로 승천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네. 100일째가 되어 가던 날 할머니가 손녀가 워낙 우니까 아기를 달래려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아이고 징그러워라 저기 왜 뱀이 저기 있지? 네? 이제 이러니까 아기가 아니 할머니 저게 왜 뱀이냐고 저건 용이라고 이랬던 거예요. 불렀군요. 용이라고 불러준 거죠. 그 순간 이제 김충태자가 뱀의 옷을 벗고 네. 이제 용이 되어서 성천을 하게 됩니다. 그 성천을 하면서 성천할 때 그 꼬리로 쳤는 것이 이 형제산, 형산과 제산 사이를 쳐서 강물이 아래로 흐르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쪽은 이제 상습적으로 홍수가 늘 졌던 예. 그래서 강이 막혀있던 곳인데 형제산이 열리면서 그 강이 동해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므로서 이제 이쪽에 그 어떤 늘 홍수가 지던 이 지역이 아주 비옥한 땅이 되었죠. 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 땅 이름을
그때 애기, 그러니까 네. 용이라고 불러줬던 애 이름을 따서 이 지역 이름을 불렀는데 네. 걔 이름이 유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유금리군요. 예, 지금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가 그때 유금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그 형산강은 형산재산의 형산에서 따서 형산강이 되었는 전설이 있습니다. 형산강 답사기. 이번에는 형산강에서 누리는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 떠나볼까요?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볼 수도 있고요. 전국 팔도의 보부상들이 모였던 옛 부조장터의 역사 속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형산강과 함께 흘러온 오래된 이야기에 다시 귀 기울여 볼까요? 형산강 하면은 또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일 부조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축제도 종종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들이나 비석들이 남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조장은 사실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성행했던 시장인데요. 네. 서해에는 강경장, 네. 남해에는 마산장 하듯이 네. 동해에는 부조장할 만큼 조선시대 3대 시장이 들어갔을 만큼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이 뒤에 이제 비석들이 있어서 그때의 역사를 증거가 되는 자료가 되는 거죠. 오. 사실 강 하구에 있다 보니까 네? 뭐 홍수가 지거나 가뭄이 지면 또 이 시장이 또 이게 폐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 그때 현감이 이 시장을 다시 살렸다 해서 그 했는 행정을 어떤 선정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시 선정비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시장이 있었다라는 자료가 남아있는 그런 비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여기 현장이 좀 공사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부조장 쪽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시민들 편의 시설을 두었거든요. 네. 이런 비석 또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제는 옮겨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교육의 장소로도 네. 어떤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형산강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 형산강 장미원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포항의 시화인 장미가 만발한 이곳.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강이 도시 생활의 갑갑함을 잊게 하는데요. 그렇기에 형산강의 또 다른 이름은 힐링의 강이겠죠. 이곳에 서면은 형산강의 여러 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길 건너에는 캠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5월, 6월이 되면은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바로 형산강 장미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활짝 폈는데요. 네. 오랜만에 와봤는데 그죠? 형산강은 이렇듯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걷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 타면서 네. 또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힐링도 되고 그러니까 강이 제가 젖줄이라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초기에는 어떤 시장을 어떤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네. 지금은 정말 여유의 공간 또 이러한 어떤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공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이 형산강 주변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예, 포항은 정말 형산강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이게 동해로 연결되는 어떤 또 마지막 하구가 되기 때문에 또 형산강은 역사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만큼 형산강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끝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도 형산강이 있었던 우리가 몰랐던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네. 더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산강의 유효한 물결 위에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우리 지역만의 빛깔이 함께 흘러왔습니다. 여러분도 깊고 진한 형산강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세요. 네, 포항과 경주를 가로질러 동해안으로 흐르는 형산강. 그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형산강의 재발견 잘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